자, 거상 닉네임 호엽이 1. 신용등급 60에 전장자의 2억 4천만 전 노전직 조선남자 캐릭터 174레벨입니다. 와, 나 이 캐릭터 지금 상태 알 것 같아. 설마 지금 순비한이 전직 안 하고 넘어온 게 본 캐릭터 노전직으로 200까지 청랑 잡고 찍으려고 하니까 이거 전직 안 한 거죠. 본 캐릭터 200 찍어가지고 기태세 끼고 전직해도 딱히 어따 쓸데없어 요즘은. 아, 무난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금 문제가 설마 창고에 지금 오행기 안 맞추고 넘어왔나? 아, 자장! 아, 씨! 아, 왜? 왜 잘하다가 잘나다가 왜 그래? 오행기 없네? 아는 동생에게 계정 맡기고 반년 만에 돌아왔는데 풀백 사비가 있지 않나? 뭐라고? 야! 오행기 안 맞추고 순비현 발석으로 전직도 안 한 상태에서 사비트리 풀백 폭발? 캐릭터가 난리가 났어요. 맞아요. 우선은 계획자 청량존에서 200 찍고 중국 넘어가서 발석거 만들고 대만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그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어느 테크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 근데 동생한테 맡겼더니 갑자기 풀백 사비트리가 생겼다. 이거는 게이드가 아니야? 뭐라 문제는 그 돈이 제 돈이라는 거죠. 아, 진짜. 아, 본 캐릭, 그니까 본주분 돈을 쓴 거예요. 풀백 사비들이. 아, 그래서 그 동생이랑 지금 연락이 됩니까? 전장에 10억 있던 돈으로 썼는데 아직도 청남. 아, 연락 두절! 아, 이걸 또 아는 동생이 또 조집니다, 캐릭터 하나를. 아, 손병이 풀인데 장수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항우는 맞추고 나와. 와, 또 그 이령은 또 뭐야. 아. 오행기 안 맞추고 지금 이력 맞추고 여기다 하트 붙이고 놀아. 하... 거기서 여러분들은 또 여잔지는 왜 물어봅니까? 일단은 계획차는 쭉 딜러로 쓰시고요. 일단 조선이니까 여기서 김유신 칼전직하고 미실까지 칼전직 시킵니다. 선무공신 맞추세요. 몸빵이 없네. 홍간지가 몸빵이긴 한데 사실 홍간지가 패시브 장수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갖춰지지 않고 대만남자 수호물 같은 힐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선 탱커 역할하기 힘들어. 그렇죠. 바로 그 다음에 중국 넘어갑니다. 중국 넘어가서 발석거 전직하고 그 다음에 류방 맞추고 오행기 맞추고 셋다 기태세 끼워서 그거 한 다음에 이제 대만으로 넘어가서 맹호, 개조, 봉황비조, 거기다 페르난도까지. 미실 필수는 아닌데 맞춰놓으면 좋아. 지금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되는 던전들에서 몬스터들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애들 보면 전부 다 CC기를 걸더라고. 자, 아무튼간에 최종 추후 테크트리까지 다 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그 동생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얼굴에다가 그 사이펜으로 대문짝만하게 하트를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